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얼마 전에 코로나 경구용 필이 나와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. 뭐 굉장히 대해서 특비를 했지요. 그런데 그때 이 머크 코비드 필이 입원이나 혹은 이 사망 환자를 50% 줄일 수 있다.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바로 최근에 머크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30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. 이렇게 지금 보고가 나왔습니다.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 그대로 여기다 싣고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머크사는 이 경구용 COVID-19 필인 이 몰누피라비르의 연구에 대한 업데이트를 오늘 제공하려고 합니다. 임상 시험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는 1,433명이었다. 이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하거나 사망한 그 비율이 9.7%였고, 이 플라시보 그룹은 가짜 약, 위약을 먹은 가짜 약을 투여한 그룹이죠. 그런데 몰루피라비르 그룹에서는 사망이나 입원한 그 비율이 6.8%였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절대 감소는 이 저 9.7에서 6.8 빼면 약 3% 이제 저 감소한 거지요. 그러나 이 상대적 감소는 이 9%였는데 여기에 이 군 이제 약 9%라고 봅시다. 그럼 여기 6%잖아요. 그러면 그 차이가 한 3% 되잖아요. 그러면 9에서 3은 어떻게 돼요? 30% 정도 되죠. 예.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감소는 약 30%다. 이제 그래서 입원이나 혹은 사망하는 그 비율을 30% 줄여준다.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.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9명이 사망을 했고 몰누피라비르 그룹에서는 1명이 사망을 했다. 위에 말은 임상실험할 때 참관 인원수에 관한 얘기였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 전에 보고한 대로 이 플라시보 그룹 위약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14.1%가 사망이나 혹은 입원을 했고 몰누피라비르에서는 그 숫자 그 비율이 7.3%였다.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14.1% 입원이나 사망한 그 비율이 14.1%였고 몰루피라비르에서는 7.3%였다. 그래서 절대 감소는 6.8%, 상대 감소는 약 48%. 즉 몰루피라비르를 투여함으로 사망이나 입원한 그 숫자가 입원한 그 비율이 48% 감소했다. 이것이 앞전에 이제 보고한 거죠. 그런데 이번에는 약 50%가 아니라 30%가 되었습니다. 자 보시면 여기에 총 인원이 여기 377, 388, 약 380명이었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? 699, 거의 더블이에요. 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인원수가 많이 된 데서 이게 결국 이게 더 정확한 숫자죠. 이게 정확한 결과가 됩니다. 데이터가 됩니다. 그래서 이 30% 이게 결국 옳은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 자 여기에서 결국 이러한 그 종전에 보고했던 분석과 이번에 추가로 한 그 분석 결과를 FDA에 11월 30일 날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. 자 여러분 이 경구용 필의 효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